오늘 시장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,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전문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겠죠. 이데일리온의 서용원 전문가와 함께 장 마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2분기의 첫 거래일입니다. 개인들만 매수하고 있고 일단은 시장의 방향성을 좀 잡기 힘든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? 네, 오늘 상당히 좀 업종별의 차별화가 있기 때문에 시장도 네. 그런 점에서 혼란스러움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. 우선은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이 급격하게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95% 감소할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그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1조 원 넘게 좀 매도를 하는 점이 시장이 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외국인들의 매도폭이 좀 크게 나타나주고 있고 특히 선물시장에서 미결제량을 체크를 해보면 증가폭이 크지가 않습니다. 그 얘기는 매수 포지셔닝을 청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들의 좀 매도세가 직접 이어지고 있어서 환율이 좀 상승하는 기조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. 반대로 미국 IRA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요청이 좀 받아들여졌고 선방했다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다시 한번 좀 강세로 이어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. 하지만 지금 반도체 섹터들의 약세는 시총 상위 종목들의 약세를 좀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는 좀 부담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. 특히 코스피 지수는 2,500선 가까이까지 좀 올라온 상태에서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박스권 아래로 좀 내려올 가능성도 좀 열어놓고 좀 대응을 해나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요, 특히나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이 있습니다.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비롯해서 뭐 ISM 제조업 발표도 있고요. 금요일에 또 미국의 고용보고서 발표도 있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흐름들은 좀 쉬어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오히려 코스닥 종목에서는 업종 순환매가 그래도 아직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형 원전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철강 관련된 종목들을 좀 관심을 가지시면서 투자의 방향성을 잡아가시는 게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이번 주에는 큰 빅 이벤트, 뭐 경제 지표들이 많이 발표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잘 대응하면서 시장에서 좋은 업종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말씀 감사하고요. 내일 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